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의료 대여 서비스 기업인 렌트더러네이가 월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간밤 주가도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회사의 3분기 매출은 7,740만 달러, 가입자의 지출이 늘면서 작년보다 31%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주당 손실은 6.72달러에서 0.56달러로 크게 줄었는데요. 가입자 28%가 매월 최소 한 개의 렌탈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사용자당의 평균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 역시도 늘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가 증가한 13만 4천 명의 활성 구독자 수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구조 조정 과정도 실질적으로 완료됐다고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명인과의 컬렉션, 그리고 새로운 독점 디자인의 브랜드를 추가하는 등 구독자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간밤 렌트더러네이의 주가는 74% 넘는 폭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실적이 나온 기업이 있었는데요. 글로벌 통신장비 제조사 시에나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역시 주가 역시도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보다도 좋았고요. 매출도 전망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발표한 주당 순이익은 0.61달러로 이 매출은 9억 7,1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월가 예상치가 0.08달러, 그리고 매출은 8억 4,600만 달러였는데 이보다도 훨씬 좋은 수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내년 2023년에도 매출 성장세가 더 가파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간밤 시에나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에 20%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통신장비 제조사의 시에나의 실적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위터가 유료 인증 서비스 트위터 블루의 요금을 애플의 아이폰 앱으로 결제 시에 가격을 더 높여받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위터가 트위터 블루의 월 요금을 아이폰 앱으로 결제 시에 종전보다 약 3달러가 오른 11달러, 우리 돈으로는 14,500원을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트위터는 애초 트위터의 블루 인증 서비스의 유료화를 결정하면서 한 달 요금을 약 8달러로 책정한 바 있었는데요. 트위터의 이 같은 조치는 애플이 자사 운영 체제에서 결제 시에 30%의 수수료를 받는 데 대한 반발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는 애플의 앱 수수료 정책을 비판하는 트윗을 잇따라서 게시한 바 있었는데요. 트위터와 애플의 소식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이 9일부터 맵핑 서비스 웨이즈와 구글 맵스 팀을 합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3년 10억 달러의 웨이즈를 인수한 구글은 앞으로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 등 자사 서비스에 통합한다는 방침인데요. 웨이즈의 최고 경영자가 전환 기간 후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밝히자 구글은 웨이즈의 전 세계 월간 활성 사용자 1억 5천만 명은 이 앱에 계속 남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웨이즈 팀을 구글의 실제 맵핑 제품 포트폴리오에 도입함으로써 팀은 더욱더 활성화된 기술 협력과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구글 맵스의 팀 합병 소식도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